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일본은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을 탈출하실 수 있을 때 빨리 탈출하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 7번째 지진이 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5월 29일 날, 오늘 저녁 7시 10분 41초에 일본 시지나의 후루카와조에서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진원의 깊이는 56.7km고 4.9로 또 강진입니다. 시지나의 후루카와조인데, 그러니까 홋카이도 쪽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우라카와 앞바다 근처입니다.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최근에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계속해서 이그 홋카이도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네무로, 쿠시로, 토카치, 그 다음에 오늘 지진이 난 지금 이 우라카와주 앞바다, 그 다음에 여기 시타카, 그 다음에 여기 소라치, 루모이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군데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는 도마리 원전이 있습니다. 도마리 원전 말씀드렸죠. 30년간 삼중수소의 배출 축소를 보고해서 이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본의 재팬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죠. 글쎄 이제 친일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오모리에도 여기 로카쇼무라 핵 제철 시설이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나면은 이게 지금 4.9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7.5 정도의 지진이 나면은 이 아오모리라든지 여기 이 도마리 원전에 분명히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 서해 쪽에 서쪽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또 동해안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아키타하고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이 아키타하고 아키타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오모리가 여기 있고요. 아키타가 여기 좀 있습니다. 아키타. 이 아키타에서 예전에 지진에서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여기 이 아키타 지진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이 동해안 강원도를 치면서요. 따라서 이 아키타에서 만약에 이쪽이라든지 지금 홋카이도 지금 이아 여기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지진 났지 만약에 방향이 이쪽일 경우라면은 지금 우리가 방향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지진의 규모 당장 7점 얼마를 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을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패턴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만에 하나 지금 지진의 패턴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인다면 지금 지진이 이쪽 라인에서 다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7번째 지진이 난 건데요. 여기 지금 지바현하고 이바라키현이 지진 났습니다. 4번이요. 그다음에 여기 이 홋카이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 밑에 연합군에서 두 번, 그래서 총 7번 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이 이쪽 라인일 경우는 사실은 사실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입힐 정도의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일본이 아예 침몰할 경우라면 영향을 받겠지만, 단지 이제 일본인들이 큰 피해를 볼 정도는 한 대한민국에는 피해가 없는데, 거의. 근데 만약에 이쪽 라인에서 이제 지진이 날 경우라면 대한민국에도 피해가 조금은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라인, 지금 보시면은 홋카이도의 이쪽 라인, 홋카이도, 아키타, 지금 이쪽 라인 다 그렇습니다. 아키타라든지 니카타. 니카타 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다고 말씀, 원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시카와라든지요. 이시카와라든지 또 후쿠이. 그다음에 이 도토리. 시마네, 야마구치, 다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여기 히로시마가 있죠? 히로시마 이쪽에 만약에 시마네 요쪽 라인. 시마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그 도쿄 올림픽 관련돼서 뭐그 독도를 또 지네들이 한가 시마네 바로 위쪽에 그 독도를 또 점을 찍어 나가지고 아 나는 진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올림픽 8월 23일이죠. 오늘 29일이니까 이제 채한달좀더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이 언제 침몰해가지고 지금 진짜 생존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지진이면 없어요. 생존자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7번 강진이 났어요. 일본인들 생존자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 정도 지진이면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참 막상 정말 탁 터져가지고 한달 내에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일본 스스로가 해결을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일본 스스로 해결 안 돼.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요. 예전에 대한민국 그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대한민국에 해병대 보내줘서 도와준다니까 막 싫다 그랬죠.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이거 지진 나면은 당장 이거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진짜 가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다 쓰러져는.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진 날 상황이 지금 어디어지십니까? 지금 홋카이도 날아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기 도호쿠 쪽 날아갈 것 같고. 간사이도 지금 날아갈 것 같고. 간도 지금 도쿄 23구하고 다마시 지금 날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주부지방 여기 보면은 기후 뭐 후쿠이 그다음에 이시카와 도야마 나가노 요쪽 날아갈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즈반도 쪽도 지금 날아갈 것 같고 이즈반도 뭐 시즈오카 야마나시 후지산 이쪽 날아갈 것 같고 이쪽 구마모토 쪽 요쪽도 지금 뭐그 아소라든지 오이타 이쪽 날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시코쿠 에이메현, 카가와, 고치, 도쿠시마 요쪽 날아갈 것 같고 에이메현의 이카타 완전 날아갈 것 같고 난카이 트러프 터질 것 같고 사가미 트러프 터질 것 같고 슈퍼 난카이 터질 것 같고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 생존자가 몇명될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런 지진이 나는 생존자가 몇명될것 같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참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걸 이겨나실 나가시려고 하세요 지금 난 이해할 수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에 지금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대한민국 사람들 제발 좀 우리 일본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within 1 month within 1 month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진짜 여기 지금 나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예? 여기 지금 요나쿠니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진이 그냥 연발로 몇번 납니까? 요즘 한 5월 26일부터 해가지고 한 10회 차례 나잖아요. 지금 대만 볼까요, 또? 대만 봅시다. 화롄시엔 3.9. 그쵸? 오늘 7시 27분에 났네요. 그리고 또 났네요. 57일. 뭐안 봐도 알아요, 이건 사실. 화롄시엔 2.8. 4시 10분.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있죠? 타이동시엔. 보십시오. 벌써 세번 났잖아요. 네 번이네. 하나 더 있네. 타이동 시엔 또 있네. 4점 강화도 4.0, 뭐 타이동 3.8, 네 번, 오, 네 번.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저는 왜 아냐면은, 안 봐도 아는 이유가, 저같이 매일 또 지진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일본, 지금 요나쿠니를 이렇게 강타할 거 수십 번, 5월 26일부터인가, 그렇죠? 6, 7, 8, 9, 벌써 4일째 요나쿠니를 여기를 강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몇 번쯤 강하게 또 더군다나 여기를 그러니까 안 봐도 알죠 이제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쪽을 지금 요나쿠니를 벌써 몇 번을 강타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만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대만에서 지금 들이 많이 났겠죠 그안 봐도 아는 거죠 예? 여기서 끝나겠어요 또 치고 올라오지 위로 예? 구마모토에서 끝나겠어요 아소 칼데라 아소산 오이타 에이메 카가와 예? 간사이,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 치고 오자 지금 주부지방에서 도쿄를 점령이 칠 겁니다. 도쿄,
도쿄 23구하고 다마시 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후지산 분명히 쳐요. 몇 번씩 왔다 갔다, 이게 보통 한 1년, 10년 주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뭡니까? 에? 이제는 막 일주일, 이주일 주기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여내야 이런 많은 거, 이 스와노 세지 말라든지 독가라열 또, 죽을 사쿠라지 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가고시마 현에. 여기도 아소산. 계속 치면은, 자극을 계속 주는데, 가만, 아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중국이 지금 계속, 왜 지진이 날것 같아요, 중국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 왜 최근에 갑자기 중국에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알겠어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중국이 나는지. 중국 지진 볼까요? 중국이 지금 보세요. 또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다리시엔. 다리죠. 예? 다리죠. 윈난 또 나왔잖아요. 5월 28일. 계속 나죠? 예? 다리죠. 양비시엔. 이 보십시오. 지금 중국 지진. 어마어마하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나나? 이상하다고 생각. 그리고 지금 그냥 그 이상만 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우한하고 상하이. 다 이쪽 지금 치고 있잖아요. 홍수 최근에는 제가 지금 중국 방송을 따로 잘안 하고 있지만 일본에 신경을 쓰냐고. 난징하고 상하이 이거 지금 이창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예? 보세요. 허베이에 지금 진앙 다오하고 예? 다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이든지 과거 대지진 당시하고 비슷하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팬을 칠 때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한테 감히 덤비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예? 한국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가 바로 옵니다. 두고 오십시오. 회개하세요. 지금은 예수님한테 회개하는 것 말고는 일본을 살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